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 때 아파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상시보다 비용을 30%에서 50% 더 내야 합니다. 추석 열흘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, 야간, 공휴일,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구체적으로 현재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진찰료 14,860원 중 환자는 본인 부담금 30%에 해당하는 4,458원을 내면 됩니다.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를 비롯해 토요일,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에 가면 초진진찰료가 평일보다 30% 추가돼 평일보다 1,337원을 더 내야 합니다. 이런 계산은 어디까지나 기본 진찰에 대한 것일 뿐, 진료를 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.